예, 반갑습니다.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네, 핑크 다이아몬드 공룡 다이아몬드인데 이거는 공룡의 모습을 좀 많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. 자, 그래서 형태가 공룡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건 이제 머리뿔 형태죠. 그 형태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로서요. 아주 질이 좋은 겁니다. 이 정도 등급이면 상당히 중상급 쪽에서도 상급에 해당돼요. 보기만 봐도 은갈치 색깔이 나오죠. 전형적인 기본 성형이 아니에요. 눈으로 봐도 그냥 이건 100% 저는 다이아몬드라고 확신합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뭐볼 필요 없이 yes 해도 나올 거예요. 예, 나오죠? yes 나오면 무조건 다이아몬드라고 했죠. 두 단계까지 나옵니다. 야, 이거는 거의 뭐 내가 확신을 가죠. yes 했는데 다이아몬드 나온다 했습니다. 예, 2, 3에서. 뭐 4에서 하면 기본 아주 뭐 당연한 거고 뭐 이런 거는 뭐쫙 올라갈 겁니다. 이렇게 기본 쫙 올라가게 돼 있어요. 기본 네 당연히 전체적인 게다돼 있고요. 육각면에서 싹 다, 예, 이건 뭐다돼 있네요. 100%. 네, 이건 다이아몬드 등급이 맞고 그래도 모르니까 당연히 얘가 나가고 그냥 돼갑니다. 자, 캐럿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. 274캐럿. 어우, 양도 좋고 질은 한번 보겠습니다. 투명도. 어우, 투명도 너무 좋아요. 상당하네요. 와, 이 정도는 등급으로 중상급. 내 안에 내품물 당연히 있죠. SiC 계열이니까 저게 바로 핏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핏줄이 멜라닌 색소가 그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. 그 내품물이 다른 게 핏줄로 핏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면 돼요. 그게 멜라닌 색소가 오렌지 색소로 해서 다르게 치환해주면 저게 투명도가 투명해지면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. 네. 지난번에 1630K로 화이트, 여기 다 핏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와, 멋있네요. 상당히 공룡 다이아몬드의 특징 중에, 와우, 이거 질이 너무 좋은 겁니다. 요 정도는 핑크 다이아몬드의 등급으로 따지면 중상급에 해당되고, 요 정도는 상당히 비싸죠? 네. 이상입니다.